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매번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아니, 1년 정도 됐으면 익숙해질 만한데 항상 낯설고 새로워요. 뭔가 처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처음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지지에 대한 12개의 글자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이 12글자가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삼합과 방국입니다. 뭐 방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삼합과 방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방합이고요, 방국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삼합이에요. 자, 보시면은 생지 기준으로 제가 썼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생지가 이렇게 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묘진으로 가 있고 하나는 인오술로 가 있어요. 자, 이 방국과 삼합이 어떤 차이냐? 얘네들이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합을 한다는 거예요, 합. 합이 뭐예요? 합쳐진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이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주대에서 이런 글자들이 내 사주에 있다, 이러면 이들은 뭉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뭉치는 게 달라요. 다르니까 이름도 다르게 붙었겠죠? 삼합, 방합.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12지지를 제가 썼어요. 썼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로 쓴게 아니라,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입춘세수로 보잖아요. 입춘세수. 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겨울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계절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만약에 이게 12 계절이 아니라 시간으로 쓰라고 했으면 제가 자축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외우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사주 볼때 용이한 점들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썼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이들은 각각 계절이죠. 봄. 여기는 여름이고요.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여기는 겨울이에요. 자, 이들은 같은 계절의 기운끼리 모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묘진은 봄이라는 목의 성향이 대단히 강하고요, 사오미는 화라는 여름의 성향이 대단히 강하고, 신유술 해자축은 당연히 금과 수가 되겠죠. 자, 이들이 바로 방합이에요. 방합의 특징은 수평이라는 거예요. 수평. 수평 지향입니다. 수평이고 세력 지향이에요. 세력. 애초에 지지가 천간에 비해서는 세력적 작용을 해요. 천간이 기에 작용을 한다면은 지지는 세력에 작용을 합니다. 기와 세력에 어떤 차이가 있나? 자, 기는 이걸 뭐 기라고 하면 알아듣기 힘드니까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이고,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화학 반응이라고요. 화학. 화학적 개념이라고요. 변화할 수 있는 화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새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왕하고 약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학적, 물리적 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시공간으로 나누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봄에는 인하고 묘하고 진이 있다고요. 자, 근데 이 방국은 왕지가 뚜렷한 기준을 형성해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삼합이든 방국이든 다 왕지가 기준입니다. 왕지가 기준인데, 이 묘라는 강력한 목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목과 진토가 달라붙어요. 물론 이제 사주대에서 붙어 있어야지 강해지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목의 세력이 강해진다고요. 목의 힘, 물리력이 강해진다고요, 물리력. 자, 이렇게 목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요, 이 목은 현실적인 에너지가 돼요. 현실적 에너지. 제가 뭐, 명리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정신과 현실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 에너지를 갖는다고요. 이 인목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생지라는 것들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지는 이중성을 갖는다. 제가 뭐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생지의 이중성을 강조해요. 자, 왜 그러냐? 이 생지가 방합이 될지 이렇게 오화로 가서 삼합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른다. 생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그게 생지의 특징이에요. 묘목을 만나게 되면은 목의 지원이 되죠. 묘목은 왕해요. 왕한테 이 생지가 붙어서 더욱더 왕성해지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체력을 키워갑니다. 수평으로. 진토가 붙어요. 자, 진토는 뭐냐면은 이 목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토잖아요. 토. 토가 이렇게 포용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들의 에너지를 묶어서 포용해주고 더 이상 넘치지 않게 만들어줘요. 자, 왜 그러느냐? 이 토가 있어야지 그 목들의 에너지를 묶어서 화로 만들 수 있잖아요. 화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진월이에요. 진월. 목을 받아서 화로 전달해주는. 모든 토와 개입이 돼 있죠. 계절마다. 이거는 환절기예요. 환절기. 환절기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 그 유튜브 앞에 보면은 토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보시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오미도 어때요? 오화라는 강력한 열이 있어요. 자, 근데 사화가 여기 붙어서 어떻게 돼요? 열을 더 가중시킨다고요. 더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미토가 있으면은 그 열을 한 대 모아서 어떻게 돼요? 금이라는, 그래서 이게 금화 교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미토가. 만약에 이 미토가 없다, 진토가 없다, 그러면 이들의 기운은 안정되지 못하고 커지기만 해요, 무한히. 무한히 커지기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넘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모일주인데, 사화가 있다. 지지에 아무런 토가 없다. 어떻게 돼요? 이 재가 계속 커지죠? 감당하지 못하죠? 그럼 재가 계속 커지다가 돈을 계속 벌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제 타격이 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한정된 그릇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담을 공간이 없는 거죠? 돈을.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신유술, 해자축 한 방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유금에 또 신금이 붙고 술토가 안정시키고 자수에 해수가 붙고 축토가 또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삼합이든 방국이든 끝에는 고지가 붙어요. 중간에는 왕지가 붙고 처음에는 생지가 붙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에너지가 다르죠. 생지. 생지는 에너지가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왕지는 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동하는 움직임이 다 생지에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저의 근황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열심히 지금 헬스를 배우고 있어요. PT를 저번 주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주에 생지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요렇게 사화 두 개랑 신금 하나랑. 그러니까 어때요? 헬스를 왜 시작을 했겠어요? 생지가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그게 이제 초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초기고 여기가 이제 말기라고 한다면은 생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일의 초반부에 에너지가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질렀잖아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일단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저지르게 돼 있어요. 생지들은. 자, 그렇다면 왕지들이 발달한 사람들은 끝에 있죠. 처음에 저지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시작만 하면은 여기 결과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꾸준하게. 이거는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연애할 때도 바로 드러납니다. 연애할 때 초반에 에너지를 몰아서 쓰는. 처음에 막 좋아 죽겠다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생지가 있는 유형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를 예를 들어서 1년 한다 이러면은 한 3개월 정도 몰아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이 빠져서 연애에 신경을 거의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로지 왕지로만 돼 있었으면은 초반에 애인이 얘가 나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를 안 썼다가 꾸준히 이제 유지하는 힘은 강하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왕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PT 3개월을 끊었는데 이게 지금 글쎄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을 하고 안 나가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돈을 다 날리게 되는 건데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고지는? 고지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갈무리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장 끝에 혹은 이제 이 사이에 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요, 시선. 생지는 항상 시작하는, 이게 시작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미래 지향적이에요. 항상 앞을 보고 있어요, 생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자, 왕지는요? 얘들은 현재 지향입니다. 지금. 앞도, 그러니까 미래도 과거도 아닌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이 왕지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자, 고지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고지가 말 그대로 창고예요, 창고. 이들의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요. 담아야지 나중에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겨 있는 게 많다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과거를 생각을 해요. 과거 회상적이에요. 그래서 고지가 발달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왕년에는, 나 때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저도 꼰대가 된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군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나 때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꼰대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방국은 그러한 에너지가 같은 기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가 강하다. 화의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서 화가 강하다 이러려면요, 이 인노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사오미를 얘기해야 맞아요. 화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열기와 그런 에너지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 얘기합니다. 수평이라고 해요, 수평. 우리가 세력을 과시할 때는 수평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은. 하정우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수평을 이렇게 늘여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몽둥이 하나씩 들고. 무섭잖아요. 수평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력을 과시할 수가 있잖아요. 수평으로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수평으로 서야죠. 그래야지 뭔가 커 보이고 위협적이게 되죠. 자, 범죄의 전쟁에서 이렇게 가는데 하정우가 제일 앞에 있고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이잖아요. 한 줄로 서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수평으로 가야지 세력을 과시하고 힘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게 수평의 에너지인 거예요. 세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합의 특징을 정리하자면은 세력이 세진다. 물리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 에너지를 갖는다. 현실적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라고 얘기하는 것 있죠? 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신적 또는 현실적 에너지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재를 바라보는 시선. 현금으로 보겠죠. 돈이 뭐야? 라고 보면 현금을 묻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거기에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자, 근데 정신 재라고 한다면은 어떤 거예요? 돈의 의미를 잘 부여한다는 소리예요. 저는, 돈에 눈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떠한 철학적인 정신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재예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철학적인,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 둘의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힘,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인수일관인데 사오미가 다 있다. 그냥 캐시로 보는 거예요. 현금. 그냥 교환 가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다 이러면은 그 돈이 가지는 의미 같은 거에 더 관심을 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걸 하려면은 현실적인 사람이 심리학을 한다 이러면은 뇌를 해부하겠죠. 뇌. 뇌의 구조에 대해서 밝히고 어떤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정신적인 걸 보는 사람들은 내면을 탐구한다고요. 심리적인 내면.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믹스가 돼 있어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신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속세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죠. 일은 하고 내가 살아는 있는데 계속 이미 삶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종교적으로 간다던가 이런 철학에 깊이 심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매몰된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이렇게 지저분해졌네요. 잠깐 지우고. 자,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삼합을 보면 알겠지만은 각각 글자들이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방합 같은 경우에는 목은 목끼리, 화는 화끼리, 금은 금끼리 이렇게 자기네 계절, 자기네 동네에서 놀았는데 인목은 얘는 봄에 있잖아요. 봄에 있잖아요. 근데 오화는 여름에 있죠. 얘는 가을에 있어요. 사유축을 볼까요? 생지가 여름이에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얘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것도 아주 깊은 가을.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네요. 자, 얘는 초가을이잖아요. 초가을. 가을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자수는 겨울이에요. 여기는 봄이죠. 진토는. 해묘미는 겨울에서 시작을 하고 얘는 봄에서 강해지고 이렇게 여름에서 끝이 납니다. 보면은 그 방목과는 다르게 이렇게 계절이 건너 뛰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계절씩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이렇게 중간에 세 다리를 건너 뛰어서 네 번째와 다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삼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네 살 차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왜 그러겠어요? 띠로 볼 때 호랑이 띠하고 말 띠하고 개 띠잖아요. 이들이 삼합이라서 그래요. 여기 호랑이 띠 86년생, 여기 90년생, 94년생이잖아요. 띠로 볼 때 사유축도 마찬가지예요. 89년생이잖아요. 93년생이고 그리고 축년이니까 97년생이죠.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제 또래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삼합 때문에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근데 저는 이제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띠는 아주 팔자에서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띠로만 얘기할 건 아니죠. 팔자인데 팔자 중에서 단 한 글자 8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본다는 게 64잖아요. 64분의 1. 그러니까 띠로 보는 궁합은 그냥 64분의 1이 잘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사실 띠로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 띠가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그 띠가 안 맞을 때 해결해주는 글자들이 내 사주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띠만 가지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삼합 때문에 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살 차이 궁합 안 본다. 자, 그래서 보면은 좀 다르죠? 인목이 묘목을 만났을 때는요. 이 묘목은 아주 강한 목이란 말이에요. 얘는 초봄이고 얘는 봄이잖아요. 봄의 기운이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봄의 기운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진 거고요. 이들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죠. 빨리.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삼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텀이 이렇게 네 달씩 있다 보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인이 오화를 지원해서 생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소리예요. 길게 걸린다고요. 그래서 달라요. 방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수평관계니까 친구, 친지 혹은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저마다에 뭐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멀리서 이렇게 모이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모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합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면은 독립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뭔가 결성을 하죠. 자,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왕지들이에요. 왕지. 삼합이든 방목이든 왕지가 중요합니다. 왕지는 자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요. 변질되지 않아요. 쉽게. 이 신금은 변질이 돼요. 왜? 자수로 갈 수도 있고 유금에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지니까 아직 자기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고요.
초여름에, 초봄에, 초가을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달의 기운이 더 많이 있어요. 분명히 봄인데 이름은 겨울이라고요. 춥다고요.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성장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성장이 화를 보고 화를 지원해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묘목에 붙어서 목기가 커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합은 반드시 목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 목적이 깨지면 쉽게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지만은 목적이 있잖아요. 명리학을 배우겠다는. 자, 그러면 제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했을 때 이 모임은 다 깨지는 거죠. 목적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게 삼합이에요. 기적인 존재고요. 기로 연결되어 있는 힘이고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이다. 기의 성장이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자수, 뭐 해자축일 수도 있고 신자진일 수도 있지만 같은 자수지만 이게 기로 정신적인 의미로 쓰이는 자수이냐 현실적으로 쓰기 위한 자수이냐가 다르다. 기와 새에 대한 내용은 아직 저도 완벽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다 목적에 의해서 모이게 되는 거고요. 목적이 변질되거나 달성하게 되면 쉽게 와해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약한 게 충에 약해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인신충, 사해충, 뭐 아니면 묘유충 이렇게 충이 들어오잖아요. 충이 들어오면은 와해돼요. 기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세력에 대항하는 게 잘 안 돼요. 아, 근데 세력들 이렇게 방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은 충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른 학교랑 붙은 거죠. 한판 시비가 붙어가지고 내 친구가 맞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같이 대들죠. 집단 싸움을 하죠. 그게 방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충이 오면 강해지고 더 결속하는 게 방국이고요. 충이 오면 오히려 쉽게 와야 되는 게 삼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친구 뭐 의리 이래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들 어떠한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결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당에서 와서 막 흔들어요. 우리 당으로 와라. 흔드니까 어떻게 돼요? 홀라당 넘어가죠? 쉽게 와야 된다고요.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고향 친구랑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방합이었던 게 삼합으로 변질된 거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방국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런 목적의식 때문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요. 충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충을 안 하고 지금 뭐 충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충은 간단합니다. 자, 충의 정의. 첫 번째는 음양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자, 이 반대라는 건 정반대여야 돼요. 비껴갈 게 아니라 정반대여야 돼요. 3시면은 9시, 뭐 12시면은 6시 이런 식으로 정반대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극의 관계여야 돼요. 극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치비지지에 충을 대입을 하면은 뭐 인하고 신이다. 음양이 같죠? 음양이 같은데 극의 관계죠. 금극목이니까. 그리고 방위상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이 방위라는 건 12지지의 방위를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잘 정리되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묘라면은 음양이 같지도 않고요. 방위상 방향이 정반대도 아니에요. 그게 관계는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게 충이 아니라고요. 제가 천간에는 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없어요. 천간에는 방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간에 방위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죠. 그래서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간은 뭐 인묘진은 동이잖아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인묘진 방합을 동방목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는 사오미는 남방화국 남쪽이라고요. 신유술은 서쪽이고
해자축은 북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상담을 갔을 때, 아이고, 남쪽으로 가면 좋겠네. 북쪽으로 가면 좋겠네. 이런 게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보고 필요한 오행이다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간충은. 갑경충, 뭐, 을신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충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극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약간 좀 제한된 시간의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도 모르게 뒤죽박죽 엉켜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엉켜서 나오면 이해하기 힘들 텐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삼합을 좀 더 얘기하자면요. 삼합은 길어요, 주기가. 뭐 인호술로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가 이렇게 3개월씩 건너 뛰어서 이렇게 만나는 새 계절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깁니다. 자, 길다 보니까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목적 지향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 지향에서 이루어진 삼합들이 과정이 공정하다. 공정성이 있어요. 과정의 공정성이 있어요. 삼합의 특징이에요. 자, 오화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오화 입장에서 인목은 정인이에요. 풀토 입장에서도 정인이에요. 사유축을 볼까요? 이 입장에서 이건 정관이죠. 이게 화극금을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생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사유축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자면은 이게 열매. 이게 사화가 따뜻한 온도로 숙성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잘 익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 축토는 냉장고로 표현을 하죠. 겨울의 토니까. 그래서 열매를 잘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형태가 사유축 스토리로 맞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편인이라고 아니 편인이 식신이라고 하면 되겠죠. 식신. 예. 이렇게 식신. 이게 뭐냐면은 이런 정이 붙는다고요. 정. 식신까지 해서. 자, 이렇게 정관. 정. 이렇게 정이 붙으면은 이거는 뭐라고요? 순차적이라고요. 편 정이 아니라 편자가 붙으면은 순차적이지 않아요. 근데 정이 붙으면 대부분 순차적이에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차성이잖아요. 미생을 봐도 어때요? 그 안영미가 재무부장 바로 찾아가잖아요. 중간에 대리, 과장, 부장 다 건너뛰고. 아, 부장을 찾아간 거니까 뭐 부장은 건너뛰지 않았지만은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내 상사들 다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가면은 욕먹죠. 이건 이제 편관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편관. 직장 상사가 편관으로 돼 있으면은 물론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도 순서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는 편관 영역이라고요. 정관은 굉장히 순서를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대신에 편관은 한 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방에 발탁이 되죠. 갑자기 뭐 청와대에서 부른다던가 그렇게 발탁이 돼서 한 방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라고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관은 순서,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정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밟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권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정편과의 차이인데 이런 삼합들은 그런 정과 관련이 있어요. 순차성.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고 그 경우에 어긋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순서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 그 요즘에 연예인들이 대세니까 연예인 사주 푸는 게 저도 약간 이런 것들이 대입해서 보자면은 태양 같은 경우는 개유일주로 알고 있어요. 개유. 저보다 생일이 하루 느려서 개유일주인데 정사월이죠. 자, 보면은 지지가 월 1이 사유로 어떻게 돼요? 공정 삼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바른 또는 뭐 이제 뭐 순서, 순차적인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죠. 삼합의 흐름처럼 돼 있으니까. 유금이 편인도 정관을 차고 있죠. 자, 그래서 빅뱅의 태양은 사고를 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GD는 을사일 줄 알고 있는데 경신월이잖아요. 어? 이게 사가 유로 가야지 삼합인데 신으로 가 있네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 형벌을 받는다 할 때 그 형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대마초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다르죠, 에너지의 흐름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거는 박묵과 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인목이 오화를 보면은 이 목생화가 되죠, 이게 삼합으로. 자, 그럼 만약에 사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화인데, 자, 사유축이어야 되는데 사유가 아니라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용어가 있습니다. 인목, 사화, 신금 이렇게 모여서 인사신, 삼형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에 형충파해라고 하죠. 형충에 대해서 이 에너지가 이게 이 순이란 흐름이거든요. 방합하고 삼합은 순이하게 잘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사실 오늘 한 강의는 너무 아쉬워요. 이게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머릿속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근데 이게 순서대로 잘 안 나온 느낌이 강합니다. 그거는 제가 보충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보충을 할 테니까요. 오늘 들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소화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형충파해, 그 중에서 이제 파와 해는 빼고 대부분 형충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삼합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들 사주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유, 제가 개유일주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거 빼고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형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